네, 이제 1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사용한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서를 봐도 표현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이런 표현으로 다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예를 보시면 그 뒤에 뭐 미가서만 봐도,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 미가서 1장 1절 이렇게 있어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예. 여러분, 선지자와 사사의 차이점이 뭐죠? 사사는 백성들의 앞에 서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사사입니다. 선지자는 전쟁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는요, 특별히 자기의 견해를 그 말에 실치를 않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그대로 증거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자기의 견해나 자기가 판단하여 어떤 그걸 해석하고 분석해서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도 이런 느낌의 표현들이 전형적으로 앞이나 좀 앞에서 조금 몇 구절 뒤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선지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도 분명한 선지서인 겁니다.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누구의 아들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특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호칭을 해. 그게 거의 완벽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동네까지 얘기하죠. 어디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들의 표현이지. 그리고 이제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주석에 달려있는 성경 보면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만 뒤져봐도 얼마든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이냐, 우리가 아까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가드헤벨 사람입니다. 가드헤벨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한 23km 지점에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드렸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지점에서 서쪽으로 23km 지점에 있는 여기가 가드헤벨이에요. 요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요. 예,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 위치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기본적인 이 지도는요, 구글 지도기 때문에 현대 지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빨갛게 따로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적어드린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지명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1절은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요나가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다. 자기의 이제 경험이 물론 이제 바탕이 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여러분 가이드북 첫 번째 질문도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개의 명령을 사용하여 일어나,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히브리어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어를 세 개나 반복하여서 사용하시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개의 명령어를 사용 집어 한 문장 안에 집어넣으면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속히 가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네가 해줘야만 한다. 네. 그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겠습니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보아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텐데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요나가 지금 자기의 선입견을 버릴 수만 있다면 딱 뭘 느껴야 돼요? 니느웨보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더 악한데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분명 요나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선지자니까 완벽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 폭넓게 보지 못하고 아직도 시야가 내 나라 내 민족 안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성향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이런 긴급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애틋함이 담겨있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나는 그 중심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어떤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의 규모에 대한 참 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정말 이게 크다는 게 어떻게 크다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견해들이 달라서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니느웨 성의 둘레가 5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니느웨 성은 말하자면 이게 원은 아니지만 직경적으로 보면 한 30km. 근데 그 성을 둘레로 돌면 한 1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km?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리장성이 몇 킬로미터죠? 예? 만리장성이요. 제 조사에 의하면 3,927km예요. 3,927km. 그러니까 니느웨 성 둘레가 100km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뭐냐라고 되짚어 볼 때 어떤 고각적인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 근거가 뒷받침하기는. 그런데 1845년경에 헨리 오스틴 레이아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 고고학적인 어떤 그 털을 발굴을 찾았대요. 그래서 연구를 거길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지도를 하나 해드렸죠. 요 정도의 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터를 근거로 해서 그가 견해를 베푼 것이 뭐냐면 대략 그 니느웨 성의 둘레가 13km 정도 되는 규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고학적인 자료 근거 자료로서 제시된 것은 그나마 이게 아직은 제일 정확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은 5km로 봐서 이것을 큰 성읍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런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둘레를 100km로 봐서 규모적으로 큰 성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큰 견해 중에 세 번째 견해를 저는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견해를 뒷받침을 해서 둘레가 13km 정도 되는 이런 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성이 굉장히 큰 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도 아닙니다. 이것이 평수로 보면요, 이 지역의 평수로 보면 대략 220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안산시 상록구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록구만. 1동, 2동, 뭐 4동, 본호동도 들어가죠 아마? 상록구에? 그 상록구의 면적이 17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가 작아요? 대략 7배 정도가 작아요. 7배 정도 작다고 해서 작은 규모일까요? 당시의 성의 규모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형 규모도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본문이 좀 진행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큰 성읍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규모적으로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면에서도 큰 성읍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이게 이 둘레가 약 우리가 13km 정도 되니까 이것이 그냥 여행자가 그냥 걷는다고 하루에 돌 수는 있어요. 하루에. 이 규모라면 보통 남자가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4km에서 많이 걸으면 뭐 10km까지 걷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동선수가 걸으면 여기는 뭐 걷고도 남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며 걷는다고 할 때는요, 하루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성의 규모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성을 돈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왜 3일이냐? 규모적인 3일의 느낌보다는 복음을 전하며 이 성을 구석구석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3일은 좋게 걸린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독이라는 것은 니느웨 성의 악독이고 좀 넓게 보면 아수르의 악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악독이 어떠한 악독일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의 악독이라면 이게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상숭배, 그들의 포악함, 잔인함, 이기심, 그들의 전쟁, 약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잔인했었냐면 심사만 뒤틀리면 그냥 사람 잡아다가 목을 치는 건 아주 다반사였다라고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고요. 또 하나는 이 생선 코를 꿰듯이 사람의 코를 꿰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 고고학급 자료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주석이나 이런 걸 참고해보면 그 정도로 잔인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니느웨 성의 수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잔인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라가 강력해지고 영토도 확장될 정도의 힘이 세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늘 항상 있고 요나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 전후로 뭐 전쟁이 심각하죠. 늘 빼앗기고 끌려가고 실제로 요나 그 시대 이후로 한 50에서 60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렇듯 요나는 니느웨 성에 관련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는 정말 싫었을 겁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위협이었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안 당한다? 이거는 요나가 싫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나라, 내 민족, 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위협하고 내 나라를 공격하는 그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본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참 위대하다. 문득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일전하면 무조건 이제 이게 끌어올르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스포츠인데, 다른 나라랑은 상관없어. 이 한일전에서만 지면 막 이게 끌어오르는 그러한 민족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 뭐, 요즘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 뭐 히트를 치고 있지만, 그때부터 해서 뭐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여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성이 그 나라에 막 쓰나미만 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속으로는 한편 뭐가 있어요? 예, 네, 불쌍해요. 가서 돕기도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해요, 정말. 근데 마음 한편에는 예, 네, 왠지 쌤통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일본을 향해서도 그런데 지금 요나는 더하겠죠. 이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지금 요나의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요나의 감정.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악독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서론 시간의 말씀과 대입시켜보면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예. 신앙의 수준이 낮다기보다 우리보다 낮겠습니까? 우리보다 높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니 우리는, 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싸우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절 좀 보볼까요? 3절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는 싫었습니다. 싫은 이유는 뭐 지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또 표현 안 해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통치하는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통치를.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지경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란 소리를 안 하시겠지? 어떤 이런 식의 지금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딱 잡혀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이방은 멸망해야 돼. 선민 이스라엘은 부강해져야 돼. 이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그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겠다 이거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공의는 이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안타까운 뭐 우리나라의 목회자나 교회나 사역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칫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나 그 필요한 목소리가 균형을 잃어서 심판자로 가버리면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선을 지키는 게 균형일까라고 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요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요거는 옳은 거예요. 이렇게 자로져서 딱딱 끊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다를 때 어떤 공의가 꺾여야 된다? 내 공의가 꺾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내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를 뭐 한 거예요? 아, 못 꺾겠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땅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가 회개하는 게 일단 싫고,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의 메시지를 전해봤자 그 잔인한 사람이 듣겠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악한 자가 복음을 전해봤자 콧방귀나 끼겠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포로로도 끌려갔어요. 아주 약소 민족인데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자칫 그들이 너 뭐야 하고 나에게 목숨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것도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도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나중에 이제 요나서 후반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는 게 싫어요. 요나는 무엇보다도 니느웨가 용서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것이 굳이 다시 쓰인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굳이 다시 쓰인 이유는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시 쓰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우리 참고구절로 되는데 로마서 15장 22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8절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6절부터 28절까지만 있죠. 25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너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가 바로 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이 서바나가 다시스인 건 알겠는데 왜 다시스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 드렸던 지도에 보시면 요 큰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요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이제 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욥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좀 보시면 현대 지명으로는 테라비브 욥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테라비브 좀 아래쪽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대 지명은 테라비브 욥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욥바로 봅니다. 근데 니느웨는 욥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약 북서쪽에 좀 가깝죠. 보통 북쪽이라고 말하지만 북서쪽에 약 900km 정도 돼요. 현재 여기 모술이라고 적혀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모술 요 지역이 니느웨라고 합니다. 현대 지명은 모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900km라고 보통 주석에 대부분 말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제가 재보고 싶은 거예요.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 지도를, 축척이 있는 지도를 찾은 것이 이제 이 구글 지도인데, 이제 구글 지도의 축척까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프린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축척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200km예요. 그래서 대략 그냥 재본 거예요, 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아니, 900km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맞더라고요. 너도 지금 대충 재봤니? 네, 그래서 거의 900km가 맞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거리가 뭐 직선 거리를 잰 건 아니겠지만 거의 900km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요파에서부터 이제 다시스로 가요. 요 다시스는 보통 스페인 남쪽 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요 아래쪽에는 지브롤터가 이 다시스라고 보통 견해들이 많이 밝히더라고요. 스페인 남쪽 지경. 그러니까 거리를 생각하면 이게 3200km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의 견해는 3200km. 그러니까 여기 요파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가면 중간중간 어디를 들리겠죠. 왜? 상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 지브롤터 있는 다시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어떤 교통수단으로 볼 때요. 1년 거리라고 합니다. 1년 거리.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뭐 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가면 3년 만에 돌아왔었대요. 3년 만에. 예,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책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대략 자로 재보니까 3200km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맞구나, 견해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이걸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1년의 거리를 두고 배를 타고 곳곳을 들려가며 가야 되는 이 거리를 니느웨 가기 싫다고 이걸 가냐고요. 여러분 일본 가기 싫어가지고요. 저 브라질로 막 가는 뭐 요즘은 뭐 비행기로 가니까 별 티가 안 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시대긴 하지만 그런 격이에요. 난 일본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게 걷어주세요 내 차라리 브라질을 가고 말지 막 이러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어떤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글이 기록될 당시에 땅끝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 해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나와요. 우린 딱 나와요. 한국 사람은 땅끝하면 어디에 뭐 해남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땅끝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다시스예요. 예, 네, 그게 땅끝이 당시 개념에서. 그래서 다시스가 땅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자 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방의 선교사로서 소아시아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보냈어요? 요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어요. 빌립보, 베레와 데살로니가 있는 여기로 갔다 또 어디로 갔죠? 요 밑에 아가야 지역으로 갔어요.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거의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소망이 생기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때는 에베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다 했는데 땅끝이면 여기잖아요. 에베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로마예요. 로마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나마 이쪽 땅끝에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 로마를 로마 교회를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이제 거기서 후원을 받아 땅끝 선교로 해야겠다라고 이런 판단하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고, 예, 그게 한 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땅끝 하면 뭐냐면 땅끝으로 가면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땅끝 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이런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당시 문화적인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지 어처구니 없죠. 이게 무슨 땅끝이에요. 지구는 둥근데. 그렇죠? 오히려 땅끝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지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화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요나는 어디까지? 이 다시스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요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아봤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 뱃삭스 얼마였을까요? 예, 네, 얼마인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있어요. 당시 상선은요, 인원을 많이 타는 배는 아니었대요. 선원은 아마 한 10명 남짓.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더 탈 수는 있겠죠. 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장사할 그런 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서 뱃삭스를 주고 탄다는 것은 그 배 전체를 전세내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배 전체를 전세내는 가격이면 엄청나겠죠. 얼마나, 우리나라 가치로 얼마 정도 돼야 하는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통치를 벗어서 내가 니느웨로만 안 갈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배를 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욥바로 내려가는데 만난 거예요. 자, 오늘날은요 고속터미널이나 뭐 그 거기만 봐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데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 특별히 휴가철 아닌 이상은요, 그냥 공항에만 나가도 티켓팅해서, 물론 이제 비자가 필요한 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냥 외국 나가는 것도 오늘 결정하고 오늘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당신은 아니에요.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항구에 가서 나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돈 드릴게 갈게요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해요. 아다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 싫어요 거기 안 가요 그러고 욥바로 내려서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아서 오, 마침 다시 쓰러 가려는데 배가 있네. 근데 또 태워준다네. 돈도 내고 딱 타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럽니다. 아다리가 궁금해. 미안해. 너무 고급한 언어를 써서. 뭔 말하려니 잊어버렸잖아. 이게 거역하는 길인데 딱딱 들어맞아요. 이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내가 가는 길은 형통해.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상황적으로 그냥 딱딱 들어맞아서 오차 없이 가는 게 형통한 걸까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저 좀 다른
뜻을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계획했는데 그 길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뭐 사면 오르고 예, 땅 사면 뻥튀기 되고 막 옛날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팔 때 되면 막 300만 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야 하나님이 막 복 주시나 봐 이런 식의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형통이냐고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형통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때 요나가 형통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배를 못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로또 사서 당첨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아세요? 아, 이 얘기는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 성도답지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 아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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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는 당첨되게 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는 99.9% 저는 없다고 보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지도 마시고 당첨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수로 누가 줬는데 1등 당첨이 돼서 수십억 원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1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한 분이 고개를 끄댔어. 저런 분은 절대 못해.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나이 많은 청년인데 그분이 아마 오늘 올 거는 같은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인데 10년 전에 1년에 한두 번 사는 로또를 샀대요. 10년 전에. 그건 로또를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13억 원이 당첨이 됐대요. 난 제 주변에 그렇게 당첨됐다 내가 당첨됐으면 이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을 어릴 때부터 11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온 거예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13억 원이면 여러분 11조가 얼마예요? 1억 3천이에요. 한 20% 띄고 받거든요. 보통 세금 띄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쨌든 11조는 1억 3천 해야 되잖아요. 안 되더래요.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1억 3천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2-3천만 원 감소원금을 교회했대요. 그리고 입 싹 닦은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교통사고를. 그래서 양쪽에 팔에 수술자국이 크게 있더라고요. 뺑소니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다른 코스는 뭐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기가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3억이래요. 기절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11조를 1억 3천을 했대요. 감사원금하고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 딱 3억이 남더랍니다. 예. 이런 그게 어떤 원칙이거나 모델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이런 일도 있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고를 내셨다? 예. 꼭 그렇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옆에 드리면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다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과연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이냐고 말할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목회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고 작은데 어느 날 저 돈 많은 성도가 와서 헌금하면 한 번에 교회 질 수 있지 않겠어? 우리 그런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글쎄 혹여나 그런 분이 정말 교회를 건축할 만큼의 헌금을 했다 치자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지금 아빠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분이 11조란 거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 그 11조의 10분의 9는 아마 선교 지역이나 구제로 해서 그냥 써버릴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분은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사람의 성향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입김이 세지고 목사도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 많이 헌금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그건 그 사람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빠 같으면 지금 생각은 그것의 10분의 9는 다 다른 곳으로 쓸 것 같다. 그 돈으로 교회 건축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아빠는 교회를 건축하게 만약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성도들의 11조가 모여져서 건축을 하는 건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나는 원치 않는데 뭔가 뻥튀기 돼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가 여기서 그게 형통인지 저주인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진짜 로또에 당첨됐듯이 막 갑자기 수십억 원 수백 원을 벌었어. 그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복된 자인지 저주받은지가 나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이렇게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형통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되지? 근데 요나가 이때 그 눈이 아직 안 열리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생의 세 팔을 거치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가 이 수준이에요. 그런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로또처럼 큰 액수나 큰 일은 안 벌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작지만 이런 류의 선택의 일들은 수없이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가게 되느냐 아니면 요나처럼 자꾸 도망가는 길에 서는 사람이 되느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십시오. 내게 일어난 상황 형편들이 정말 이게 형통한 길인가? 이게 저주의 길인가? 이 분별과 이 판단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나처럼 아이고 그래 도망가려니까 잘 됐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불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잘 된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린다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 분별을 잘 하십시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근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다섯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요나의 배가 가고 있는 바다 위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 같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좀 답을 들어 보겠지만 이제 아직은 뭐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은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다는데 이게 원문으로 가보면 바람을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던지셨다. 요나의 삶을 이제 요나가 도망하여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풍을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간섭하실 때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1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무슨 대조가 이상하게 자꾸 대조가 나오냐면 자연도 순종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막 서원하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직 누구만 안 해요? 요나만 안 해요. 이런 이상한 대조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못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민족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제사하고 소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눈을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이 수없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 이제 폭풍이 순종하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요 얘기 드렸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요나가 이어 받았어요. 바톤 터치를. 얼마나 하나님 부신 이적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폭풍이 하나님이 나의 도망하는 것 때문에 내리신 던지신 폭풍이다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제 구절들을 이제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는 근데 몰라요. 그걸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냥 거절해요.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요나가. 근데 하나님은 바다 위에 요나의 그 길을 간섭하기 위해서 폭풍을 던져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예. 그 걸음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친 풍랑은요. 때로는 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걸 안다고요. 환난 속에 풍랑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거구나 이걸 아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에 무뎌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환난과 이 풍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잘 생각을 못해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에이 재수 없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겪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 고민이 싫으시면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고민하셔야 돼. 성경 놓고 고민하는 성도가 돼야 신앙이 자라요. 근데 요즘은 성경 놓고 고민하는 걸 참 싫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듣고 편하게 그냥 아 잘 들었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서 내 삶 살고 또 주일에 보험 들듯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네 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내 삶 살고 이게 보험식의 예?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만 익숙해지고 설교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연수만 길어진 것이지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어린애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부딪힘을 당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고민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성경 쉬우세요? 목사도 어려워 막 죽을 판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근데 아니에요. 환난 속에 성도의 신앙이 자라듯이요. 성경을 놓고 고민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뭐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싸움이 깊어져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낼 때 왜 이렇게 어려워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워야 돼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준비하고 낸 문제인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과로넣기 아니잖아요.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배경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실 때 그것이 내게 정말 약이 되고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제발 성경 놓고 신앙하시고요. 목사와 친해지는 것은요. 말씀 가지고 친해지셔야 돼요. 다르게 안 친하셔도 돼요. 저랑 놀면 뭐가 재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데. 말씀 갖고 교제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저번 주 설교 중에 이거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설교 이 참고 구절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하셔야 된다. 이 씨름을 저랑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를 당황스럽게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귀찮죠 저도. 왜 안 귀찮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도 고민해서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같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포하지만 저 박사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신학대학원 졸업한 목사예요. 저도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있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어서. 성경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폭풍은요, 잘 들으세요. 이 폭풍은 사랑의 매, 돌이키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하는 매지,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려고 보낸 풍랑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소연이 많죠. 예. 네.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풍랑을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열왕기 하 아마 14장일 것 같은데요. 아, 열왕기 하가 아니라 사무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 7장인가? 7장 한번 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네, 맞습니다. 사무엘의 7장 14절.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대시냐면 사람의 매를 대주시고요. 인생의 채찍을 대어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이는 매가 아니라 사울처럼 우리를 버리는 매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살리는 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가 얼마나 복된 매인지를 아는 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복된 매고 복된 채찍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매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요. 한참 나라가 하나님한테 강성해졌을 때예요. 얼마나 강성해졌냐면 이방 민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아첨하는 거죠. 내가 백향목으로 당신의 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어보시오. 지었어요. 너무 삐까뻔쩍하죠.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로 지은 거니까. 근데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됐는데 내 집만 이렇게 가장 좋은 궁에 있으니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딱 불러요. 선지자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백향목으로. 근데 나단 선지자가 박수를 치면서 좋은 생각이시라고,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나단 선지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단 선지자 너 내일 일찌감치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다윗이 지금 교만에 빠졌다. 지가 왕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모나 된 것처럼 지가 나한테 성을 백향목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천막 성천으로 된 성막이 초라하다고 한 적 있느냐? 그런 적 없다 이거. 네가 나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만 있다. 근데 너는 조금 강해지니까 이제 뭐나 된 것이냐,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내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해줄 것만 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후손을 자손에 만대까지 번성하게 해주고 그건 내가 해주는 거다. 네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네가 강하게 된 것도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기 없기 때문이지 이제 와서 네가 뭔가 됐냐, 나 앞에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네 때에는 성전 못 짓는다. 네 후대에 질 것이다. 네 후손 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알잖아요. 다윗의 칼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못 짓겠다라고만 알지만 성경은
사무엘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 떨어서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지가 뭔가 잘났다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성도가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성도들 안에 이 싸움이 왜 자꾸 이렇게 냉정해지냐면 서로가 다 거룩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끔은 아니지만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그건 조율이 잘 안 돼요. 교회 안에 싸우면 이상하게 조율이 안 돼요. 왜요? 서로가 다 명분이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걸. 느낌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분이냐? 아니에요. 종교적인 탈을 쓰고 내 입장에서만 거룩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왜 너는 안 따라오냐 이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이때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한 명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놔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관둔다고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않아요. 내 거룩한 명분이 더 자꾸 앞서요.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요때가 지금 다윗이 잠시 그럴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더 본보기 삼으려고 복을 주고 강성하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며시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완전하게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계속하여 네 후손들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댈 것이다.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매를 대고 채찍을 대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복인 줄 아는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맞으셨을 때 아파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채찍을 맞고 매를 맞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거룩해 보이는 나의 이 거짓 명분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로 다시 이제 가보시죠. 요나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폭풍으로 인해서 사공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은 신이라고 단수로 표현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복수로 돼 있어요. 자기 신들을 부른 거예요. 왜? 당신은 다신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올 때요. 이런 일들이 올 때 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신이 노예에서 풍랑이 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 신들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신들은요. 하도 변덕도 심하고 감정의 기복도 많은 이상한 신이에요. 공의와 이 정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람보다도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왜 화를 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신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어떤 신이라도 내가 어떤 신이 노하여 이런 일을 이 풍랑이 온 건지 모르니까 제발 신들이시여 그 신에게 가서 그 노여움을 좀 달래주세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이 화난 신하고 친한지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누군가 화냈을 때요. 싫어하는 사람이 가서 달래면 더 화가 나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친한 사람이 가서 달래야 그나마 말을 들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자기 신들 이름 막 부르는 게 뭐냐면 그 신과 친한 신이 있을 거예요. 그 신이 가서 달래면 그나마 노여움을 풀어서 풍랑을 거둘까 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뭐 최소 10명이 넘을 텐데 그 여러 사공 선원들이 각자의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르면 한 30개 신 이상을 막 부를 거 아니에요. 3명씩 섬긴다고 가정을 해도 부자는 더 많이 섬기겠죠, 신들을.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그 풍랑을 보낸 신에게 좀 가서 달래주세요. 막 기도해 할 텐데 풍랑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죠. 오히려 더 심해지죠. 이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아, 둘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밖에 없죠. 아, 그 신하고 친한 신이 여기 없나 보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 사람이 자기 신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 애 같아서 요나에게 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요나가 또 자기 신의 이름을 혹시나 그 신이 이 풍랑을 보낸 신하고 친해가지고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신의 이름을 불러야 지금 이 풍랑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섯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렸어요. 풍랑 속에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 이 기록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저는 조금 이제 히브리어 성경 번역하는 능력이 제가 좀 딸려서 이렇게 되나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했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이 구절에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첫 번째 번역은 뭐냐면 요나가 뱃삭슬 주고 배에 오르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서 그냥 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아니다. 배에 올라서 있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 보낸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렇게 걸려들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잠을 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견해 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두 견해 다. 그리고 두 견해 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견해 쪽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냐면 요나가 뱃삭슬 주고 배에 올라가서 있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배 밑으로 아예 그냥 내려가 버려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요쪽에 더 가깝지 않은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좀 제가 번역해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뱃삭슬 주고 바로 배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번역 이 저는 돼요. 두 번째 견해 잘 번역은 안 되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밝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뉘앙스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근데 이 잤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지금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구절로 성경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어떤 나타내 주는 어떤 표징에 눈 가리고 귀 막고 안 들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있는가.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가라앉아 앉아 있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단계까지 좀 내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분명 이런 시절들이 한 번 이상 쓰면 꼭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잠을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요나는 누가 깨울까요? 선장님께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요 배 선장은 잠을 깨라는 의도예요. 그러나 2절에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하셨어요. 물론 일어나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일어나라는 선장의 말을 누구의 음성처럼 들으면 더 좋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장이 일어나서 깨우면서 일어나라. 네 신에게 좀 간구해라. 그러면 네 신의 간구를 들어줄지 좀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을 그대로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풍랑을 보낸 신에게 가서 이야기 잘해가지고 풍랑을 거두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선장은 요나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방인이 그냥 지금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7번 질문 한번 봐보세요. 7번 질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제비 뽑을 때까지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7절에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는 문화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했지만 이방 땅에도 있었어요. 물론 우림과 둠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비 뽑기 방법이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작한 돌멩이 한쪽은 어두운 색을 칠해놓고 한쪽은 밝은 색을 칠해서 둘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이 나오면 신의 긍정, 어두운 쪽이 나오면 신의 부정, 이게 섞여서 나오면 다시 뽑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제비 뽑기가 주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그런 제비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고 해서 뭐 한 사람씩 앞에도 놓고 이 사람입니까? 딱 보니까 부정 이렇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또 세어보니까 부정 이 사람도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요나가 있었던 거죠. 맨 마지막에 요나를 딱 세워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긍정 뭐 이렇게 나왔겠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이때까지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인지를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네, 충분히 알았어요. 근데 요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서 하나둘씩 오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심령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낸 겁니다 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르게 되죠.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말을 합니다. 요나가 뽑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말을 하는 첫 번째 대답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다와 육지라고 한 것은 선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예. 무심코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하나는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낮춰서 부를 때 노예처럼 부르면 낮춰서 부를 때 쓰던 표현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저 히브리인들 좀 업신여기며 부르던 명칭이었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다윗 왕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로 말하자면 격상이 된 거죠. 예, 격상이 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그냥 표현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다윗 왕조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이 후대에서부터 그냥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아, 저 사람들 유다 지파에서부터 잡혀온 사람들이지? 에이, 그런 의미로 유대인 이렇게 불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의도의 표현이 아니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도 이 명칭이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로마인들이 이제 나를 제국화할 때 그때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점차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 전체를 지칭하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서 유대인 이렇게 자리를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유대인, 히브리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17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니까 한 5분 정도만 화장실 갔다 쉬셨다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5분 브레이크 타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힘드시겠지만 어깨 좀 이렇게 펴시고요. 고개도 좀 돌리시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에 어울리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그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우리 8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선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이 아닙니다. 굉장한 약소 민족일 뿐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을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본다는 것은 이제 선민 사상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나라의 힘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우습게 보지요. 나라가 약하면요. 그들이 믿는 신도 우습게 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원들이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한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는 두려워해요?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어느 정도 추측일 수는 있으나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그들은 상인이라 여러 곳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되죠. 소문으로 듣게 되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신의 역사로 이렇게 나온 민족이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듣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이 되고 바로 왕도 꼼짝 못했었대. 장자도 막 죽어나갔대. 그런 하나님이래. 정말? 우리 신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가 됐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놀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이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뭐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싸울까 이 고민을 하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리고성의 라합이에요. 라합이에요. 라합. 그렇죠?
우리 그런 역사를 봅니다. 이제 그러한 소문들이요, 그 당시에도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비교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어도 너희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내가 알겠는데 너는 그게 도망한다고 될 일인 줄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야, 넌 진짜 바보 멍충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신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함이 있는데, 지식이라기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식을 안 하는 거죠.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령 흉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9번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폭풍이 거세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선원들에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12절에서는 들어 던지라고 하는데 코앞에 폭풍이 거세질 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선원들이요, 이제 이유를 알았잖아요. 요나 때문에 온 것이구나 알았잖아요. 그럼 선원들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선원들이 자기들의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에서 폭풍을 만난 적이 없었겠냐고요. 있지요. 그때마다 선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요인이 되는 사람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노여워할 때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방법이요, 참 다양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은요, 그 신들이 사람보다도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요.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유치해요. 네. 그래서 이게 각 신마다 달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은 이렇게 달래주고 어떤 신은 저렇게 달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선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왜? 얼마나 무서운 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예,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힐 때 그것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감옥에 갇혀야 돼? 이게 아니었죠. 감옥에서도 무엇을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예, 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거기서도 감사함에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이미 요나는 선민 사상에 굳게 지금 이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나의 반응인 거죠, 반응.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얘기는 뭐예요? 날 바다에 던지면 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도 인신재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요나 같은 사람도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무뎌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바다에 날 던지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요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풍랑을 던져서 내 길을 막는다면,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던져서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가게 만들고 싶은 거라면 싫다 이거예요. 차라리 뭐 하고 말겠다? 예. 얼마나 고집이 센지 꼭 저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받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나가 나를 던져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아, 하나님도 인신제물을 받으시나 보다.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다니면 참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술, 담배 문제죠. 지옥 안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 행위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 믿어도요, 성경에 없어요. 저 술은 먹어도요, 담배는 펴도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 최소한 그래야죠. 근데 어떤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냐면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최소한 나도 술 먹을 줄 알지만 내가 그들 앞에서는 안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집에서 그냥 한 잔 정도는 하지만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서 안 하는 그런 참 그래도 열심인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죠. 괜찮아요. 나도 집사인데 한 잔 해도 돼요. 뭐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책망하시겠어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그런 멘트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뜻만 밝게 그들 앞에 전해지게 되죠. 예.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이 그걸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 피는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 판단하세요. 술 먹고 안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보통 담배를 왜 핍니까? 인이 박여서 피기는 하지만 끊은 사람이 다시 피는 이유는 하나예요. 답답하니까, 성질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고 연기만 뿜어내는 거죠. 하나님으로 위로를 못 받으니까 술로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심신이 지쳐서 가끔 뭐 맥주 한잔 하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알코올이 혈액순환도 되고 건강상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와 방향을 아시겠죠?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본질을 못 보니까. 지금 요나가 그들 앞에서 나를 던지시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거길 가는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이런 아주 온고집도 아주 나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두 가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잘못,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보게 만드는 잘못. 이 두 가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얘기 드리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한국의 신앙은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이건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살률이 높아서 사실 그 자살률을 막기 위해서 꺼내놓았던 대안이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은 절대 권장사항 아닙니다. 그럼 뭐 말이 필요 없죠. 자살해도 돼요.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함부로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로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죽고 싶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개신교 신학 안에는요, 자살과 지옥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끊으려고 하는 행위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의의 사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는 게 성도예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기쁘게 장례식장에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에서 축가를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어려운데 할 수만 있다면 장례식장에 눈물바다가 아니라 진짜 파송식은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는 멘트는 아니지만 축복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가는 그분을 오히려 복되게 부를 수 있는 복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계시걸랑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다 막 박수치고 환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벌써 가면 안 되긴 하나님이 알아서 불렀구만. 네, 우리 보기에 안타까운 죽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요나가 지금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지가 죽겠다 이거죠. 난 니느웨를 가느니 죽겠다 이거죠. 아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열 번째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뭐 던지는 수밖에요. 휙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지금 풍랑에 거세진 이 지금 상황은요. 대화가 편하게 오고 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막 촉각이 시급한 상황이 지금 곧 막 배가 부서져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긴급하게 막 난간을 부여가 잡으면서 막 넘실넘실 막 들어오면서 바닷물이 막 그러는 위기 속에서 지금 이 대화가 막 긴급하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시가 어디 빨리 던져버려야죠. 근데 안 해요. 안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서 가까운 육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굳이 이방의 이스라엘 한 사람을 던지지 못하고 그를 살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들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향,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야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가능성은 좀 약합니다. 없는 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약합니다. 그럴 가능성. 그들의 뭘까요? 종교적인 감성이에요. 왜 종교적인 감성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뭘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군. 왜? 이방 사람들도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다고요. 이방 신의 선지자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러한 풍랑을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게 그가 던지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잘못하면 그 신에게 더 큰 노여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든지 뭐예요? 이 죽이지 않고 선지자를 던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노를 저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길인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풍랑이 더 거세지죠. 더 심각해지죠. 도대체 이것은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뭐 하면 끝나죠?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요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딱 해결되는 거예요. 요 한마디를 요나가 안 하는 거죠. 억센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거세지고 도저히 육지로 갈 수 없고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꼭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러나 꼭 기도라고 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어쨌든 타신 사상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신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건 별 문제는 안 됐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는 그친 것이죠. 자, 이 기도가 확실히 두 가지 견해예요. 이게 그냥 다신 사상에 입각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이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여호와를 믿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요. 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절 읽었는데 여러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렸죠. 선원들이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일던 풍랑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진짜 바다에 뛰놀던 풍랑이 멈췄어요. 자, 왜 멈췄을까요? 예,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예, 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나요? 요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지 고집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풍랑이 배를 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양새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요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뭐가요? 풍랑이 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배에 풍랑이 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다? 예. 네, 우리 아니에요. 나예요, 나. 언제나 그것만큼은 내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라는 표현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이거는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누고 싶으시다라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요나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데 요나는 자꾸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정반대의 행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바다는 바다에 있는 풍랑은 멈췄습니다. 자,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 이제 그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어쩌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였을 겁니다. 말하자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스라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진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이 많이 섞였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 했냐면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일까요? 이것에 대한 견해도 똑같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일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하냐면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신들과 함께 믿는 것이냐,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들을 버리고 유일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서원이냐, 이 두 가지 견해는 갈라집니다. 저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의 바람인데요. 그때 그 요나가 탄 배에 있던 선원들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지 않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그동안 믿어왔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기로 서원한 것이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어쩌면 전체 문맥상 그게 더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져버리면 이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빠져버렸을 때 이미 누구를 예비했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고민하실 게 뭐가 있냐면 학자들도 견해가 좀 갈라지는데 이 이미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게 언제부터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욕바로 내려갈 그때부터 아 이놈이 바다에 가면 지 고집대에 빠지겠구나 이미 다 아시고 배를 졸졸졸졸 큰 물고기가 따라다니도록 빠지기만 하면 이렇게 삼키려고 그때부터 준비하여 이제 먼 바다에 있던 물고기를 욕바에 이 요나가 배를 탈 무렵쯤에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오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놀게 하다가 배를 타고 딱 갈 때 이제 뒤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딱 보내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아씨구나 빠졌구나 해서 큰 물고기 확 이제 잡아먹었다. 웃을 게 아니라 이런 견해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빨리 어떻게 해요?
이놈 죽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일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뭐 했다? 큰 물고기를 그 순간 예비하셨다라고. 자, 여러분은 어느 게 맞으실 것 같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예. 네. 사실은 학자들 간에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걸 미리 못 보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의 숫자와 위치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려면 아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나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 안 하세요. 근데 이 어떤 숙명론적인 신앙관, 신학적인 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에 뭐 몇 살에는 어디를 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면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알 수 있으시지만, 알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라고 다듬어지도록 뭐 하실까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될 부분까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는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제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그런 강팍함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풍랑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꺾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을. 그러면서 어디까지 그의 생각이 가냐면 차라리 죽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요. 하나님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놈 죽이면 안 되지. 몰라서가 아니라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실제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지. 여기서도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비교가 됩니까? 순종하는 이 큰 물고기와 죽기까지, 죽음까지 무릅쓰며 불순종하는 요나가 좀 비교가 되지요.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큰 물고기는 실제일까요? 가짜일까요? 실제 없는 물고기인데 하나님이 그때만 쓰시려고 뻥하고 만드신 걸까요? 있겠죠? 있겠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브리테니커 백과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펌고래일 것이다. 스펌고래. 그래서 1881년에 포클랜드 섬 근해에 실제로 어떤 그 이 어부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스펌고래에 먹혔다가 3일 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다가 토해내어져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 인터넷판에 보면 아마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가능성 있게 말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 그거예요.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니 과거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바울이 무리를 걸은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웅화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뿐이다. 그래서 다 가지를 쳐냅니다. 이것도 오늘날 못 일어나니까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아. 가지 치는 거예요. 이것도 영웅화 작업. 이것도 영웅화 작업. 가지를 다 치고 나니까 뭐만 남을까요? 산상수훈만 남는 겁니다. 그것도 도덕적인 입장에서의 산상수훈만 남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지 않으면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람도 자꾸 과학적인 논리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과학은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과학 안에 계실까요? 과학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과학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자연의 원리를 내신 하나님은 그 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원리 안에 갇혀 사는 유한한 인간이 자기가 아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대입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유한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래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기독교 신학자들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감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번 문제, 이 구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는 자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고래가 진짜 있었을까, 가짜 아니야, 허구 아니야,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를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합니다.